김보의 황지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배우 김보혜와 황지훈이 18일 나란히 발인한다. 원로 배우 김보혜는 15일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80세.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보혜는 지난해 11월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1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나 지난 14일 끝내 눈을 감았다. 김보혜는 1956년 영화 옥단춘으로 데뷔했다. 이국적인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으며 연극을 통해서도 대중을 만났다. 김보혜는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 최초 화장품 모델로 발탁됐고 한국의 마릴린 먼로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평양교회단 서울공연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 예술계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황지훈은 지난 11년 동안 뇌출혈로 투병하다 16일 별세했다. 향년 46세. 황지훈은 1974년 KBS 연속극 황희정승으로 데뷔해 호랑이 선생님에서 아역배우로 인기몰이를 했다. 그는 1988년 12월 발표한 추억 속의 그대를 시작으로 가수로도 활동의 반경을 넓혔다. 이후에는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007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